캘리포니아주의 경제가 고용시장의 호전이 지속되면서 2017년 말까지 안정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UCLA의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올 3분기부터 눈에 띄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업률은 올해 2.4%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2.2%, 그리고 2017년에는 1.5%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6.9%인 실업률은 2017년 말에는 5.1% 정도까지 내려가고, 소매 판매와 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내 총 생산, GDP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2년간 3%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실업률의 경우 올해 말까지 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본 가운데 한 달 평균 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로컬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지 못해 기업들이 타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ech and innovation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 that indeed has been growing, but most of LA has really been lagging behind. We think that growth rate is going to pick up, but it still is not going to be quite as fast as the US.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정부와 상공회의소 등에서 정부와 보조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2세들이 좀 더 진출해 1세의 경험과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orean town or you know other area south Los Angeles and help them to grow faster you know in terms of education human capital and those people will be a very good workforce. 끝으로 경제 활성화에 좀 더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안정된 달러 가치와 금리 그리고 가솔린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